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You guys should not be doing this and doing this kind of crap for the mayor. This is embarrassing. You guys are stronger than this. You're more shouldn't be doing this. Your name, sir, please? You guys are tough people. This is wrong. You're a cop.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오래전 영상이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영상인데요.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터지자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부가 폐쇄를 시켜버렸죠. 교회 자체를. 그러자 미국 내에 있는 복음주의 성도들이 길거리로 함께 나와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는 그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들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건 정치인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막는 정치인들과 다르게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권리,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신앙인들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개혁자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예배만큼은 세상 주관자들과 왕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의 문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는 도중에 경찰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수갑을 채워가는데요.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다 그냥 그대로 그냥 잡혀가요. 저항하거나 거기서 어떤 폭력을 일으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잡아갑니다. 즉 미국에 계시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은 낙태 제도에 대한 반대 시위라든지 그런 현장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경찰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잡혀가는 일들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의를 위해 받는 그 핍박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렸던 사건이죠. 근데 깨어난 사도 바울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하리니.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전체적인 환란이 오기나 할까? 그런데 순식간에 그와 같은 환란이 닥치는 걸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런데 이제는 그 환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그 주초, 그 초석이 단단한 영혼이라. 근데 모래 위에,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옆에서 광풍이 불며 아래에서 창수가 일어나면 그 집의 무너짐은 심하니라. 집을 잘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석이 반석인지 모래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저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웠다면 어떤 환란이 와도 미국 성도님들과 같이 그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신앙이 복음의 터 위에, 주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어떤 종교심 위에 세워져 있다면, 나의 이성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면 아주 작은 환란에도 그 신앙의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환란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이 아닌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이 온다 하여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